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 속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미가도 이방인이거나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공적으로 제사를 주관할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늘날의 양복처럼 예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시대 이후부터 제사장의 옷인 에봇이 신성시되어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신당 안에는 에봇도 경배의 대상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기 집을 수호해 준다고 믿는 수호신 우상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미가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집 신당에는 하나님의 우상, 신격화된 에봇, 그리고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 우상 드라빔이 안치되어 있고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떠돌이 청년이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난 미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디 무슨 지파 출신이냐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가 쾌제를 불렀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즉석에서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밤낮으로 1년 12달 내내 숙식을 제공하고 1년에 연봉으로 은 10량을 주고 의복 한복을 주겠다. 이렇게 너에게 대우해 줄 테니까 레위인인 네가 내 영적 아비가 되어주고 우리 집 저 신당의 제사장이 되거라.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의 훈련을 거친 사람인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수준이 되는 사람인지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형, 스펙만 보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했습니다. 떠돌이 레위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좋은 프로포즈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 수락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 레위 청년은 신당을 섬기면서 제사장과 미가의 영적 아비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미가는 자기 심정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놓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레위인 출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얼마나 흡족해야 하는지 미가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당 안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제사장은 자기가 받는 연봉에 걸맞게 얼마나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성으로 주관했겠습니까? 얼마나 미가가 영적으로 흡족했던지 미가가 혼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실이겠습니까? 그 신당에서 미가가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으로는 감동을 받고 복받았다고 감사하면 할수록 실은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가가 그런 떠돌이 레위 청년을 자기 영적 아비로 삼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수준 미달의 청년을 제사장 삼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미가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해 육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삶의 원천은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의 삶이었습니다.